안녕하세요. 저는 퀴즈터치 마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맡은 피오텍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지금 번호 같은 경우에는 KC2 키치블루, KC3 키치민트, KC8 키치클라우드 이렇게 2번, 3번, 8번을 사용을 했어요. 키치1, 2다 있으신 분들은 요 색깔 조합으로 한번 해보세요. 같이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아이들이라서 저희 기본 스탠다드 화이트. 미니어벌 C1 미니어벌 브러쉬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감을 배치할 때는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비슷한 컬러끼리 사용을 해주시면 컬러 조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다 똑같이 세 가지의 컬러를 사용하고 이렇게 모양은 살짝살짝씩 다르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베이스에 아무것도 안 바를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컬러를 얇게 올릴 건데요. 컬러를 한 번에 많이 올리시게 되면 그라데이션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량씩 도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키면서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 얇게 펴바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등분을 해서 컬러 베이스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컬러는 이렇게 차곡차곡 소량으로만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투코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컬러, 다른 컬러 사용하실 때는 옆에다가 페이퍼 타월 놓고 이렇게 계속 닦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한번 도포하고 브러쉬에 묻은 양을 좀 덜어내고 양 조절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때는 내가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발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3코 정도 할게요. 한번더 경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컬러감을 일부러 얇게 쌓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정교한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돼요. 브러쉬 닦고 한번 더. 그라데이션 해줬습니다. 자, 오늘 마블할 때는 슬림 빌더 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지만 마블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의 클리어 타입의 젤을 사용을 하는데 오즈탑, 슬림 빌더, EXT 빌더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뭐 컬러 제형이나 발색에 따라서 요 클리어 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슬림 빌더, 요 중간이죠. 얘가 가장 많이 퍼지고, 중간 퍼지고, 조금 덜 퍼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지는 정도에 따라서 요 제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번 베이스 작업한 거를 보호해 줄겸 전체적으로 도포하시고 경화를 할 거예요.
경화하겠습니다. 자, 마블 할 때는 젤 스타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젤 스타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슬림 빌더 경화하고 나와서 미경화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미경화를 젤 스타터 이용해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경화가 안 남은 상태에서 마블을 해주시게 되면 마블 표현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깨끗한 젤 스타터를 브러쉬에 먹이고, 그 다음에 팔레트에 덜어놓은 스탠다드 화이트와 양조절을 해주세요. 양조절 하실 때는 한 번에 다 섞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가장자리부터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 조절을 좀 해주시고, 여기 아까 구분을 지은 그 섹션 있잖아요. 거기 섹션을 따라서 통통통통 브러쉬를 통통통통 두드려주세요. 두드려주시고 나서 젤 스타터 살짝만 더 먹여서 여기 경계 부분에다가 톡톡톡 만져주세요. 그래서 경계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마무리 쉽게 됐어요. 엄청 쉽죠? 근데 이 감을 잡는 게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젤 스타터와 컬러의 농도 조절이 첫 번째예요. 이거를 조금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마블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의 마블을 또 위에다 올려줄 거예요. 이번에도 슬림 빌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림 빌더 많이 올리실 필요 없고요. 적당량 올려주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도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젤 스타터를 묻히지 않고 그냥 화이트, 지금 미니 오벌 브러쉬에 그냥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만 조금 묻힐게요.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지금 여기 밑에 깔아놨던 마블 위에다가 얹을 거예요. 자, 이때 브러쉬 각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하시면 돼요. 약간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조금 실오라하게 같이 나오고 이런 마블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슬림 빌더 젤을 경화를 안 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살살 퍼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퍼졌을 때 경화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아망 글리터 젤을 올려줬습니다. CL26번 디아망. 디아망을 군데군데 소량만 올려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마블을 다 가려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살짝 반짝이는 정도로만 소량으로만 도포를 해주세요. 은은하게 반짝이는 정도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탑바르면 끝입니다. 노나이프 탑 어딕션 탑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경화하겠습니다. 자, 경화가 다 됐습니다. 짠! 이렇게 똑딱 완성이 됐죠?